안녕하세요. 윈도우즈에서 UAD 썬더볼트 3를 사용하는 것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다지 추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폴로 X6를 구매했고요. 썬더볼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더보드와 썬더볼트 카드를 따로 구매해서 연결했습니다. 제품은 에즈락 프로4 X570에 에즈락사의 썬더볼트 카드인 에즈락 썬더볼트 3 AIC R2.0을 장착했고요. CPU는 암드 36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험하기 두려우시다면 제가 쓰고 있는 세팅과 같은 것을 구매하시거나 다른 사이트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체제가 편하고 맥으로 갈 생각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했지만 굳이 맥 전용 DAW인 루나까지 내놓으며 맥 사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유니버셜 오디오 회사의 제품을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쓰게 됐지만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크게 세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답답한 부분은 윈도우즈 자체에서 ICO를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사이트, DAW를 다 나눠서 내부 콘솔에서 소리를 조정하며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멜론의 설정에 들어가서 사운드 출력 장치를 선택하려고 해도 한 채널로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RME를 사용하면서 여러 채널로 소리를 컨트롤하고 녹화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컨트롤이 참 편했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이고요. OBS처럼 자체 ICO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따로 트랙을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OBS도 ICO 인풋 프로그램을 설치해줘야 사용이 가능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맥을 사용하게 되면 맥 환경 설정에서 여러 트랙으로 보내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즈에서는 ICO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2시간 이상 찾아보았는데 혹시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될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UAD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UAD에서는 암드 라이젠 CPU에 대해서 특별히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에겐 이 말이 안 돼도 몰라로 다가와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내내 이게 과연 맞는 생각일까를 계속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굳이 불안해하느니 그나마 인텔 CPU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ICO를 제공하지 않고 WDM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32비트로 설정되어 있는 세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루프백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이스미터를 통해 따로 설정해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애초에 300만원이나 주고 산 인터페이스에서 샘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것부터가 윈도우즈에서 UAD를 굳이 사용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DAW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녹음을 할 때 틱틱하는 소리가 중간중간 녹음되거나 출력 때도 가끔 틱틱하는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무려 4번째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런 현상이 1시간 동안 한 번에서 두 번 내외이긴 하지만 아폴로 X6의 가격을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점을 설명해 드리면 사실 윈도우즈에서 사용했을 때의 장점 같은 건 없습니다. UAD 플러그인즈를 사용하고 싶어서 구매했고 UAD 플러그인즈는 당연히 잘 구동됩니다. 소리도 물론 좋고요. 전에 사용했던 ADI2 Pro FS도 상당히 고가의 모델이라 ADDA 변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좀 더 해상도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겠죠. 네, UAD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맥에서 M1 칩도 나온 마당에 아마 3-4년 후에는 저도 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